너 사고 전에 쟤랑 결혼 약속까지 했었다면서. 벌써 애까지 있는데 늦기 전에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. 어디 갔다 이제 와요? 말도 없이. 누구 만나고 왔는지 물어봐도 돼요? 재판 얘기 좀 해요. 그 재판 이제 안 해도 돼요.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난 이제 아무 권리 없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니께 상속무효 신청하라고 하세요.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게 알고 싶었던 것뿐이에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족 간에 재판까지 가게 된 건지. 나도 그게 알고 싶어요. 몇 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한 번은 내가 잊으실 거 아니라는 생각 해본 적 없는데. 근데 아니었나 봐요. 아까 그 엄마 얘기 무시해요. 나 이혼 안 해요. 왜요? 왜 그렇게 웃어요? 아니에요. 당신 기억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. 그 기억 당신이 말해주면 안 돼요? 아니요. 그럼 그건 당신 기억이 아니잖아요. 당신 스스로 해내야 해요. 그러니까 뭐든 기억해보라고 했어봐요. 내 기억이 돌아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데요? 난 주니방에서 잘게요.